네, 옆에 분과 손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성장 엔진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성장한 모습을 현장에서 펼칠 수 있었으므로 저희 주변에 같이 일고 있는 분들이 핵심이다. 우리 대구 군중 출신이서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이 바로 대구 군중이에요. 무엇보다도 우리 그 대구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사정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대구에서 일어나기가 가장 좋습니다. 지원되죠. 우리 수림호 식당장이 제가 한 손에 같이 있는 수림학교가 이렇게 되시라고 믿어 신시지 않습니다. 그 외에도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렇게 해서 대구인물 다시 한번더 이상할 수 있는 분인데 나가신 것은 대구인물 편안에 다 대구를 계신 분입니다.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서로 편안에 대한 마음, 편안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. 윤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대구의 의원입니다. 성차 전년도에 비해서는 15% 국회의원 예결위에는 대구 지역에 김성수 의원님 그동안 시정에 애를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 발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예결 관사를 어떻게 해서 대구 경북을 벗어난 가지역 어린들도 훌륭한 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대구 경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그래도 살아나니 우리 어린들을 관사로 발표하셨습니다. 무엇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그 이면에는 이경권의 대표의 대구 경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이가 또 되겠느냐 이제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사조 원의 대표께서 네, 또 우리 강민국 원내대표님 감사드립니다. 늘 대구 지역을 위해 함께 쓰고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추경호 시당 위원장님과 배춘식 일자리 투자국장입니다. 이승대 혁신성장 서덕찬 통합신공항 건설본부장입니다.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입니다.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입니다. 4조 목표는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. 이 정부 들어와서 대구 전체 예산의 증가폭을 보면 한 5% 정도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광주나 인천의 증가폭은 14% 정도 됩니다. 7대 광역시의 예산 증가폭을 보더라도 대구시가 지금까지 이 정부 하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꼭 4조를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지역의 의원님